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이 곧 자아의 실현이고 스스로의 꿈을 이루는 인생에서의 성공한 사람의 표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모두 다 이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반대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인생에서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그 반대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원하기보다 그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세번 나오게 되는데 최초로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무리들은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뽐내거나 자랑함으로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초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림을 받게 된 것이죠. 이쯤이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내가 보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누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인지 수사학적으로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은 온유함을 그의 삶에서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데 사용한 단어이죠. 즉, 야생마처럼 자기의 원함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뜻에 따라 사는 삶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삶의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그 길들여지기 이전에 그 야생마와 같은 본능에 충실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유함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온유함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걸음은 그의 온유하신 순종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차 사는 사람들로 불릴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떠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속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스스로의 행실을 뽐내며 자랑합니다. 또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속성 그대로 진리를 거스르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마귀적이다, 또 세상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배치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제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격과 일치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 에서 난 지혜,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속성과 정반대인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이 야고보는 14절 이하부터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성결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 그러한 성격이 얼마나 예수님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허물어졌다고 증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심으로 그 관용의 삶을 보이셨고, 훌륭한 군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양순한 삶을 사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그 결과가 다툼과 시기를 만들지만 예수님의 그삶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좇아 사는 삶은 긍휼과 각종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에서 떠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과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삶의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로 보상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온유함과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